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다산에듀의 전기 기능사 필기 포켓 요약집과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기 설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기 설비에서는 이 관련된 규정과 그리고 이 관련된 기구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주 들으면서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선입니다. 일단 우리가 전선은 이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도선을 전선이라고 하게 되죠. 전선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선을 일단 이 전기가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율이 높을 것, 그리고 튼튼해야 되겠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신장률이 높고, 그리고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잘 구부러져야 됩니다. 비중, 무게는 작고요. 가선, 공사는 쉬워야 됩니다. 이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을 잘 확인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선을 왜 구리선으로 만드는지 적절한 이유가 나오게 되죠. 즉, 흔히 가성비라고 하나요?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리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선정 조건, 전선을 고를 때는 가장 먼저 허용 전류를 보게 됩니다. 이 전선이 몇 암페어 정도를 흘릴 수 있는지 그 허용 전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기계적 강도, 그리고 전압 강하를 보게 됩니다. 총 소선수라고 해서 이 단선이 아닌 연선, 구리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연선은 어떻게 되면 총 가닥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가? 3n, n 플러스 1 플러스 1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1층일 때는 7가닥,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동선과 연동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동선은 딱딱한 선이에요. 인장 강도가 커서 가공선로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연동선은 상대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동선보다는 부드럽고 전기저항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옥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고유저항은요, 경동선이 55분의 1, 연동선이 58분의 1입니다. 58분의 1 분모가 더 클수록 그 숫자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연동선의 고유저항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절연전선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문 약호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개용 비닐 절연전선 5W,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DV, 450, 750V 일반 단심 비닐 절연전선 NR, 가교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V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CV,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MI,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 선이 됩니다. 여기에 코드도 있고 캡타이어 케이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의 종류가 바로 캡타이어 케이블이 됩니다. 다음은 전선의 접속입니다. 이 전선을 왜 접속하나요? 맞아요. 길이가 짧거나 혹은 분기되는 회로가 있을 때 우리는 전선을 접속하죠. 이 전선을 접속할 때 크게 지켜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절연을 위해서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옥내외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박스 안에서 이 정크션 박스나 스위치 박스 같은 박스 안에서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선의 접속 방법 중에서 조금 가는 전선이 있습니다. 이 굵기가 6제곱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트위스트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굵기가 10제곱밀리미터, 10스퀘어 이상일 때는 브리타니아 접속을 하게 됩니다. 박스 안에서만 접속하는 것, 그리고 세 가닥 정도를 꼬아서 커넥터를 사용하는 이런 접속 방법을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어떤 단자나 그 다음에 전선을 접속할 때 터미널 러그라고 하는 것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노 테이프는 연피 케이블에 접속 시 사용하게 되는 점착성이 없는 테이프를 말하게 됩니다. 전선이 한 가닥으로 가는데 전류가 좀 부족하다. 이 굵은 전선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굵은 전선을 쓰기에 마땅하지 않을 때, 이 굵은 전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는 전선 두 개를 써도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선의 병렬 사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전선의 병렬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지켜야 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도체, 굵기, 길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꽤 많은 것들이 같아야 하죠. 그리고 각 전선은 동일한 이 터미널 러브에 완전히 접속해야 되고, 역시 전력 불평형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 표지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두 가닥이 병렬로 이용되고 있는데 한 가닥에서 퓨즈가 용단되게 되면 다른 한쪽으로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않고 동시 동작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선의 병렬 사용도 역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 위에서 한것한번더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선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제곱밀리미터 이상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전기회로에서는 전기회로를 열고 닫는 개폐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 개폐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것은 스위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전등을 점등할 때도 역시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위치는 전압 측 전선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로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2개소 전멸에 이용하고요. 이 4개소에서 만약에 전멸을 하고 싶다면 3로 스위치 2개, 4로 스위치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 스위치는요, 주택에서는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 숙박시설에서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멀티탭 많이 써보셨죠?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멀티탭입니다. 고압용 표정 퓨즈는 1.3배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구입니다. 공구도 사실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있는 공구 단어들도 굉장히 낯설 겁니다. 어쨌든 많이 들어보게 되면 친숙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합니다. 와이어라는 말과 게이지라는 말을 혼합하게 된다면 뜻을 대략 알수 있죠. 버니어 캘리퍼스는 바깥지름, 안지름, 깊이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요. 와이어 스트리퍼는 피복 절연물을 벗기는 자동 공구입니다. 프레셔 툴은 터미널을 압착하는 누름 공구가 되고요. 클리퍼는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합니다. 조금 가는 전선은 우리가 니퍼 같은 걸로 자를 수 있지만 굵은 거는 클리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스터는 금속 관에 나사를 낼때 사용할 수 있고요. 리머는 관 안에 날카로운 것을 다듬을 때, 홀쏘는 캐비넷의 구멍을 뚫을 때, 스프링 와셔는 전동 기구에서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링 리드셔는 녹아웃의 직경이 클 때, 절연 부싱은 금속관 끝에 절연 피복을 보호할 때, 로크너트는 금속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사용하고, 유니온 커플링은 금속관을 회전할 수 없을 때 접속하게 됩니다. 어스테스터와 절연 저항계. 어스테스터는 접지 저항 측정이고요. 절연 저항계 매거.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자 사용하는 배선을 한번 볼까요? 애자 사용 공사가 되겠죠. 애자 구비 조건입니다. 절연성, 난연성, 매수성 이런 것들이 뛰어나야 되고요. 애자 공사에서는 항상 이격 거리가 중심이 됩니다. 이격 거리라고 하는 것은 400볼트 이하와 400볼트 초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각각 전선과 조형제 이격 거리, 그다음에 전선과 전선 사이에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무조건 6cm 이상이고요. 그리고 전선과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400볼트가 안될 때는 2.5, 400볼트가 넘을 때 습기가 있다면 4.5 이상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사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지점도 알아야 됩니다. 애자는 2m, 금속관은 2m, 합성수직관은 1.5m, 가열전선관은 1m, 금속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금속 몰드 1.5m, 합성 수지 몰드 40에서 50cm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금속 전선관 공사가 있습니다. 금속 전선관 공사는요, 우리가 보통 금속 전선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후강과 박강이 있습니다. 후강은 두꺼운 관의 굵기를 가진 것, 그리고 박광은 얇은 관의 굵기를 가진 것입니다. 후광 전선관은 관의 근사 안지름으로 굵기를 나타내고요. 표준 길이는 3.6m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3.6m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곡률 반지름은 6배가 넘어야 되고요. 3개소 꺾어지는 곳이 3군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두께 1.2mm 이상이어야 되고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복 도선을 반드시 같은 관 안에 넣어야 됩니다. 이 전선관의 굵기는 일단 전선이 피복을 포함했을 때 배관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합성 수직관은요, 표준 길이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 14, 16, 22, 28, 36, 42가 있고요. 경질 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10스퀘어를 초과 할 때는 연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배관이 좀 짧을 때에는 커플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외경의 1.2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0.8배 이상 우리가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재 가열 전선관에 배선이 있습니다. 금속재 가열 전선관 배관 공사인데요. 금속재 가열 전선관은 보통 가열 전선관보다 가열성이 풍부하게 되죠. 그리고 이 관을 접속하는 일이 적고 자유롭게 배선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보통 이제 전동기 우리가 좀 진동에 우려가 있는 것들에 사용하기 좋은 공사 방법입니다. 금속재 가열전선관은 0.8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요. 가열전선관끼리 접속할 때는 스플릿 커플링, 가열전선관과 금속관을 접속할 때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관 공사까지 알아보았습니다.